얘들아, 안녕. 태경의 삼촌이야. 김세훈님이 태경의 삼촌님 혹시 왼손 베이스 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두신 동영상이 있나요? 없으면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 수 없는지요? 저는 초보라 항상 왼손으로 베이스 하나만 맨날 누르는데 태경의 삼촌님 보면 어떨 땐 한 개, 어떨 땐 두 개, 세 개도 치시고 이걸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자, 이런 질문을 남기셨어. 예전에 김세훈님이 이제 저의 뭐지? 업비트에 손가락 번호 다 써주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또 그때 요구를 하셨는데 그때 내 속으로 아니 무슨 보고 독 먹는 소리를 하고 계시나 이렇게 그게 되게 어려워. 이게 뭐냐면 다 이미지 파일이래가지고 그 12키로 29개 스케일을 하면은 그게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 거야? 계산기 두들겨보자. 기다려봐. 내가 계산기 한번 두들겨봐야겠다. 그거 1000원짜리 어플 만드는데 그걸 자, 계산기가 내 핸드폰에 여기 있다. 자, 그러면은 29개 스케일을 12키로 하면 348개에다가 뭐 이것저것 하면 뭐 그리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심플하게 하는 게 목표니까 아무튼 그때 그거는 제가 못 드려드려서 죄송해서 오늘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. 자, 어쩔 땐 하나 치고 또 어쩔 땐 두 개 치고 또 어쩔 땐 세 개 치고 근데 어쩔 때 하나 치는 것과 어쩔 때 두 개 칠 때 이때도 이렇게 하나 칠 때가 있고 이렇게 하나 칠 때가 있고 이렇게 하나 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하나 칠 때가 이렇게 두 개 칠 때가 있고 이렇게 두 개 칠 때가 있고 이렇게 세 개 칠 때가 있고 이렇게 세 개 칠 때가 있고 다 달라요. 예. 근데 도대체 이건 언제 쓰느냐? 우리가 왜 이렇게 치고 왜 이렇게 치고 왜 이렇게 치고 왜 이렇게 치냐? 바로 이게 기승전결을 만들려고요. 처음에 조용할 때 무거운 걸 연출하고 싶어. 자,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클라이막스야. 기승전결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 치고 두 개 치고 세 개 치고 또 더 밑에서 그리고 조용할 때 심어주고 싶을 때는 이거보다 네, 그래서 왼손은 우리가 4비트 칠 때 이럴 때 이렇게 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완전 버스 그러니까 A파트 같은데 그다음에 사비
네, 이래서 하나 누를 때, 두 개 누를 때, 세 개 누를 때 이때 다 다릅니다. 이게 답이 됐나? 아무튼 뭐 이런 거가 있다고 치고 한번 이렇게도 쳐보고 이렇게도 쳐보고 이렇게도 쳐보고 이렇게 12키로 다 해봐야겠지? 오케이,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길 바래요. 알겠죠? 안녕.